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 변이의 변이까지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습격.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와이즈맨 다니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는 지난해 12월 영국에서 처음 나타났는데요. 발생 순서대로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는 이름을 차례로 붙였습니다. 특히 지난 5월 인도에서 유래한 델타 변이로 인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최대 3배가량 전파율이 높다고 해요.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가 조만간 전 세계적인 지배종이 될 것이라며 경고하는데요. 이미 인도, 영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90% 이상이 델타 변이 감염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바이러스들은 계속 변이를 일으키는 것일까요? 바이러스는 자신의 유전 물질인 RNA를 복제하면서 바이러스를 늘려가는데, 상대적으로 불안한 RNA 복제 과정에서 변이가 발생하기 쉽다고 해요. 전 세계인이 동시에 집단 면역이 생기지 않은 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는 계속 나올 거라고 합니다. 첫 번째 대처 방법, 바로 백신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화이자 백신은 2회 접종을 마쳤을 경우 88% 예방 효과가, 1차 접종일 경우 33%의 효과를 나타냈다고 보도했는데요. 2차 접종까지 맞춰야 델타 변이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Please, please. If you have one shot, get the second shot as soon as you can so you're fully vaccinated. If you haven't gotten vaccinated yet, get vaccinated now. Now. 하지만 성인 64%가 2차 접종까지 마친 영국에서도 하루 확진자가 2만 명이 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접종을 한 경우에도 감염이 되는 돌파 감염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백신 접종률 61%로 일찌감치 마스크를 벗어 던졌던 이스라엘도 신규 확진자의 40% 이상이 돌파 감염으로 나왔고요. 이스라엘 보건부는 델타 변이 확산 이후 화이자 백신의 효능이 94%에서 64%로 무려 30% 가까이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백신 덕분에 확진자 대비 사망자 수는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 5일 영국의 신규 확진자는 2만 7천여 명, 사망자는 9명이었는데요. 올 초 영국에서 알파 변이가 유행할 때 하루 확진자 6만여 명, 사망자 2천여 명이던 때와는 확연히 다른 상황이죠. 또 다른 대유행이 오더라도 백신이 그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셈입니다. 두 번째 방법, 모두 짐작하실 텐데요. 바로 마스크. 지난 6월 18일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유로 2020 조별 예선전에서 스코틀랜드 응원객과 그 접촉자 1,200여 명이 확진자가 되는데요. 관람객과 대규모 응원객들 중 마스크를 쓴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백신의 효능이 코로나를 100% 막을 수 없다며 마스크 사용을 권고했는데요. 특히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무증상이 많아서 저도 모르게 바이러스를 옮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우려가 크기 때문인데요. 백신과 마스크
둘 중에 효과적인 하나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둘 다 활용하는 게 안전하겠죠? 지금 세계 각국은 백신 접종의 속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탓에 감염률은 높아지더라도 사망률은 낮출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달 코로나19로 약 1만 명이 사망한 미국의 경우 사망자의 99%가 백신을 맞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백신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접종이 가능한 상황은 아닙니다. 지난달 말 블룸버그 통신 집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총 30억 회의 백신이 접종됐지만 선진국과 저개발국의 접종 속도 차이는 무려 30배에 달한다고 해요. 아프리카 전체 인구 13억 명 중에 접종을 마친 비율은 1%대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접종을 아예 시작하지 않은 국가도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인도의 비극이 아프리카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죠. 인도의 경우에도 백신 접종률이 낮은 데다가 의료 인프라의 부족으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격히 늘었는데요. 특히 인도발 델타 바이러스처럼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 증식 과정에서 또 다른 변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벌써 변이의 변이, 델타 플러스가 등장한 상황이죠. 델타 변이만 해도 확진자와 14초 동안 화장실에 같이 있었던 남성이 감염된 사례가 중국에서 있었는데요. 델타 플러스 변이는 확진자 옆에서 걷기만 해도 감염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델타 플러스는 심지어 기존 백신을 무력화하거나 회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는데요. 이런 바이러스가 백신 접종률이 낮은 저개발 국가에 확산할 경우 또 다른 변이종이 세계를 위협할 우려도 높습니다. 인도는 이미 검은 곰팡이증으로 또 다른 위기에 직면했는데요. 인도는 치사율 50%에 이르는 검은 곰팡이 누적 감염자 수가 4만 명을 넘어섰고 중동 지역에도 번지고 있어 보건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It keeps on increasing in a local area and keeps destroying the organs and the tissues that are coming closer to it. So earlier we catch it, the small is the damage. Late we catch, the more is the damage. 전 세계인이 동시에 코로나19 집단 면역이 생기는 건 쉽진 않지만 어느 한 지역이 낮은 접종률과 의료 체계 부실로 무너지기 시작하면 세계 다른 국가로 확산하는 건 불보듯 뻔합니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이제 우리는 불평등으로 인한 투트랙의 전염병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백신이 변이에 맞서 싸우고 있지만 국가별 편차라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계속 모습을 바꾸며 인간을 위협하고 인간은 백신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백신이 열심히 싸우는 동안 우리는 마스크 잘 쓰고 철저한 개인의 방역에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와이즈맨,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